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학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 너무 이런 말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귀엽네요. 목소리가 너무 밝고 애띠고 그렇습니다. 네, 수능 시험 잘 봤어요? 그냥 만족스럽게 본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제 기말고사도 좀 치를 텐데요. 네. 언제쯤 치르죠? 월요일에 이미 시작했고요.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봐요. 그럼 이제 수능 끝나고 바로 기말고사 보느라 좀 그렇죠. 힘들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정시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제가 연세대 신소재 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수능 점수로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또 제가 정시로 갈수 있는 치대가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요. 네, 우리 학생 아무래도 이제 의사를 좀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궁금해하는 점들을 저희가 김호 선생님과 함께 분석을 해가면서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과 수능 가채점 점수를 좀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국어는 이제 2.07등급, 수학은 4.14등급, 영어는 3.03등급, 그 다음에 과학은 3.23등급으로 평균 3.08등급 나와 있는 학생 성적 갖고 있습니다. 자, 수능 가채점 점수를 보면 이제 국어 A형 96.1등급, 그 다음에 수학 B형은 96.1등급, 영어는 100점 만점에 1등급입니다. 자, 물리어는 44점에 1등급, 지구학 원도 44.1등급으로 예, 전 영역 다 1등급 나온 예상된 학생입니다. 자, 우리 학생의 정시희망대학을 보면 일단 가군에는 일단 이제 정시희망대학을 신청하지 않았고요. 자, 나군에는 이제 연세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 다군에는 중앙대학교 공과대학, 예,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광역 모집을 하기 때문에 기계공학과가 들어있는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수능 가채점 점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전 영역이 이제 1등급이 예상될 정도로 이제 매우 우수한 학생인데, 조금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영어를 제외한 다른 과목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등급컷에 걸려 있다라는 부분이 좀더 인상적인데요. 자, 네. 이제 우리 학생의 정시 상담을 위한 지원 포인트 좀 살펴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 학생에게 잠깐 이제 질문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워낙 이제 좀 밝은 목소리라. 자, 우리 학생은 지금 의사나 연구원 둘다 희망하고 있는 그런 학생인데, 일단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치의학계열 특히 이제 많은 관심이 있는데요. 실제 우리 학생은 솔직히 그 신소재공학과 같은 이공학계열 관심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 치의학계열에도 관심이 큽니까? 제가 관심은 제 물리를 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신소재 공학과에 조금 더 관심은 있는데 부모님께서는 의사가 되는 게좀더 미래에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하셔서 저도 그쪽으로 관심을 조금 두게 되긴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하여튼 우리 학생의 지금 어떤 희망하고 있는 그두 분야가 결국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이제 가장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선택하신 것 같은데, 뭐 치의학이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제 이공학이나 전부 다 우리 학생이 이런 자신감 있는 목소리라면 충분히 아마 안정적인 어떤 일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학생의 정시 지원 포인트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학생은 일단 국어와 영어 성적에 비해서 이제 수학 성적이 그다음에 이제 과학탐 성적이 그래도 전 영역 1등급이지만 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상위권이지만 자 그래서 일단 영역병 반영 비율을 고려하면 그래도 자연계 학생인데 그래도 유리한 좀더 가중치를 더 많이 두는 수학이나 과탐 부분에서 좀더또 유리함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 특히 이제 치의학계열까지 이제 지원할 시에는 반드시 이런 유불리를 끝까지 한번 최종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물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학생이 이 점수대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상위권 대학의 이공학계열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지방까지 가서 의치학계열, 치학계열까지 간다면 본인의 반드시 어떤 소신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갖고 지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나다군 딱세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정확한 어떤 진학에 대한 의지나 신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의 경우는 이제 군별로 워낙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학이나 군별 차이가 있고 또 우리 학생의 점수대가 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의치학계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워낙 그 대학들이 다 촘촘히 모여 있다 보니까 1점, 2점만 벌어져도 실제는 여러 가지 대학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급간에 대한 어떤 스펙트럼이 길다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역시 우리 학생에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채점을 중심으로 실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본 점수가 다 나와서 어느 정도 표준 점수가 안정화된 다음에 그때 가서 좀 더 유불리를 정확히 따지시는 것이 아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가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학생이 모두 1등급이기 네, 때문에 네. 의치학 계열에 조금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선생님, 그 의치학 계열 서울권에서는 네. 그 정시 지원선이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저희 우리 학생이 아까 이제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등급으로 보면 이제 모두 영역이 이제 1등급이기 때문에 매우 우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이제 등급 컷에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그 뭐 의대를 재원할 때 이제 표준 점수가 변환 백분위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아주 최상위권의 점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의치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채점으로는 사실 좀 예측하기가 좀 더 어렵고요. 저 이제 실제로 이제 정시가 그 실체점 결과가 나오면 상위 누적 같은 걸 살펴가지고 이제 보통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또 의치한 계열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점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지원의 패턴, 그 경쟁자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지원의 흐름이 쏠리느냐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어떤 합격선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세밀한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이제 서울권에 있는 의치한에 지원하기 위해서 원점수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380에서 385 정도, 385점 정도는 되어야만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은 지금 380이니까 딱 걸려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서울권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제 뭐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은 지방의대 쪽으로는 도전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네. 뭐 우리 학생이 지금 수시를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지만 등급을 잘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의대에는 논술 전형의 최저 기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세계영역 1등급을 설정해놓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다면 오히려 정시보다 수시에서 이제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김호 선생님, 우리 학생이 지금 전과목 1등급이잖아요. 근데 영역별 가중치에서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등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표준 점수를 가다 보니까 역시 아까 이제 윤상현 선생님께서 말씀했듯이 전부 다 이게 등급 컷에 걸려 있는 점수가 많다 보면 결국은 좀 더 이제 같은 1등급이지만 좀 더 앞서 있는 퍼센트를 갖고 있는 그런 과목들의 가중치가 높을 때 유리한 건데 우리 학생은 지금 이제 수학이나 탐구 영역이 조금 더 가중치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최상위권 대학을 고려할 때는 자신의 어떤 점수보다 약간 낮추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정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우리 학생은 수학과 과탐에 대한 어떤 가중치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원점수를 그대로 믿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정시에서 이제 희망하는 대학들 특징과 도전 가능성 뭐 화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군이 나군이죠. 이제 가군에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군의 연세대학교 신서재 공학부입니다. 자, 올해 34명 뽑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6.8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특이한 것은 학생부 교과가 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전체 5%가 반영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90%가 수능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데 역시 큰 영향은 역시 수능 점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위권 대학의 특징처럼 역시 이제 국어랑 영어에 비해서는 수학이나 과탐에 대한 가중치가 50%씩 반영하기 때문에 20, 30, 20, 30의 비율로 반영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는 표준 점수고 역시 탐구는 100분위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자, 일단 원점수 기준에서 연세대학교 신서재 공학부는 376점을 예상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소신 지원, 특히 이제 추가 합격에 대한 가능성을 좀 안고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표준 점수까지 정확히 나왔을 때는 좀 더 다른 경향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군에 보시면 이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입니다. 예, 모집인원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25 대 1. 워낙 이제 이 학과의 이름이 긴 거 보시다시피 워낙 의료와 그 다음에 공학이 여러 가지 이제 융합된 그런 학과다 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역시 한 10대 1 이상 분명히 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100%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반영비는 이제 상위권 대학과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예상한 점수가 373점이다 보니까 우리 학생 점수랑 일단은 한 5점에서 7점 이상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표준 점수를 변환시켜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 학생이 보통 3에서 5점 정도 이상으로 가주면 일단은 뭐 적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적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정신희망대학이 이제 다군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공과대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학부 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기계공학을 희망하는 우리 학생이 이제 공과대학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26명을 모집합니다. 그 다음에 6.04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수능 100%면서 나머지 반영비는 똑같습니다. 여기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앞서 봤던 기본적인 대학들보다 한 10점 이상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 학생이 쓴다면 일단 절대적으로 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 역시 이제 높다라는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아까 가군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근데 네. 가군을 포함해서 우리 학생에게 조금 더 유리한 전형을 좀 더 유리한 대학을 좀 추천해 주시죠. 네. 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이공학 계열과 그다음에 의치학 계열을 동시에 희망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이 좀 기준점을 잡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가군에서 상향으로 제가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있는 학과를 제가 추천했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처럼 원, 두 과목을 본 학생들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건 이미 우리 학생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학생은 좀 해당 사항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희망하는 어떤 나다군에 있는 대학들의 라인이 어디까지 이제 맞춰줄 수 있는가 그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적어봤습니다. 자, 우리 학생은 이제 충남대나 충북대 의예과가 이제 보통 이제 상향 지원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충남대랑 충북대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다른 상위권 대학들과 달리 좀 이렇게 수학에 대한 어떤 불리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점수 차가 나더라도 우리 학생이 어떤 수학의 불리함이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도전 가능성을 갖고 이제 상향으로 일단 지원해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적정 같은 경우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나 이제 조선대학교 치의학과 아까 말씀하신 지방에 있는 치의학 중에서 이제 조선대학교 치의학계가 우리 학생이 지금 적정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정적인 것은 이제 서강대와 한양대에 있는 모든 이공계 학과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마찬가지로 앞서 봤던 적정을 했던 반도체 학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들이 지원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군으로 가겠습니다. 자, 나군에는 이제 상향으로 이제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있는 치의학과, 그 다음에 원광대의학과, 원광대 치의학과, 그 다음에 영남대의학과 이런 계통이 이제 보통 우리 학생이 이제 상향할 수 있다. 물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점수가 서울권에 있는 의치학계열은 물론 지방권에 있는 의치학계열도 실제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상향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나 이제 연세대학교 이공계 상위권 학과 일부 학과는 우리 학생이 나군에서는 상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정권은 역시 이제 연세대학교 중위권 이공계 학과, 아까 신도대 공학부를 포함해서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대부분 이공계 학과가 우리 학생이 적정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안정권은 나군에서는 성균관대학교나 이제 한양대학교 모든 이공계 학과 분할 모집한 학과들 전부 다 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합격 전략이나 추천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우리 학생의 어떤 장래 희망의 범주가 아까 봤지만 의치학 계열이나 또는 이공학 계열을 좀 더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학생은 결국은 자기가 어떤 자기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어떤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군을 택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의치학 계열만 고집하지 않고 넓게 스펙을 보신다면 좀 더 다양한 상위권 대학들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다군을 보시면요. 자, 다군에는 이제 상향으로 이제 카이스트 자유전공학부에 정시에서 이제 30명씩 모집하는 대학이 있죠. 근데 여기도 혹시 우리 학생이 좀 지원할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과탐의 투 과목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이 점수에서 투가 아닌 경우에는 원을 한 90%만 표준점수를 반영하기 때문에 실제는 원, 두 과목을 본 학생들은 상당히 이제 불리하기 때문에 지원이 좀 불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릉 원주대학교에 있는 치의학과나 대구 카톨릭 의예과가 약간 상향 지원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적정인 대학이나 안정인 대학들, 특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치의학과나 이런 대학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에도 실제는 적정 대학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다군에서 뽑는 대학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군에서는 실제 우리 학생이 실제는 원서를 지원할 때 적정이나 안정권을 보고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로 다 대부분 다 안정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추천 대학까지 선생님께서 살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나요? 네. 네, 우리 학생 어땠어요? 되게 고민 많이 됐었는데 명쾌하게 해결된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어요? 아니요, 다 해결된 것 같아요. 네, 그 상담을 마쳐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뭐 의대를 조금 희망하시기는 네, 하지만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신소재가 오히려 사실 지금 미래가 더 밝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자기의 소신껏 지원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저도 해보고요.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인의 적성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죠. 예.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 평생 가져가야 될 직업이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몇십 년을 이제 내다보는 첫걸음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 학생 신중하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분석해드린 내용은 이제 가채점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이 나오면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저희가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부모님과도 상의 많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네. 네, 다시 한번 오늘 상담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